스피드 종목 10, 새해 첫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퓨런티어를 시작으로 크스텍시스, 아모테크리, 아모그린텍, 소카, 덴티움 이렇게 다섯 가지 먼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뭘까요? 네페스와 TLB, 파인엠텍, 한컴위드, 신흥 SAC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새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지금 바로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호수 앵커님, 정의사님, 윤의사님 좋은 꿈 꾸셨죠? 라고 인사를 주시면서 좋은 종목 오늘도 많이 소개해주세요. 라고 해주셨고 장미님도 세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새해 인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또 새해 인사 종목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윤여민 이사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퓨런티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장용 카메라 모듈 자동화 생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제가 볼 땐 주목할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작년 3분기 말 수주 잔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전장용 지금 이 수주가 70억 정도가 넘어가면서 확실히 거의 뭐 80% 이상을 좀 차지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전장용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성장하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대만의 업체와 60억 규모의 지금 이제 공장, 제가 볼 때 카메라 공정 장비 관련된 공급을 또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에 또 수주가 늘어나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장용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엔드 유저는 이제 북미의 전기차 업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북미의 전기차 업체 같은 경우 뭐 약간 올해 작년에 좀 약간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래도 성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 다만 네. 그 성장의 속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전장용 장비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 센싱 모듈 관련된 부분들, 카메라 개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 회사도 분명히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뭐 실적 관련 된 부분들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2023년 대비했을 때 올해 또 아웃퍼포먼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첫 종목으로 퓨런티어를 윤여민 이사님이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시고요. 자, 다음은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을 스타트할 텐데 바로 또 새해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아라님께서 네페스, 그러니까 네페스 첫 네. 종목으로 가져오셨는데 네페스에 대한 목표가를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네. 2만 3천 원에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은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지고 계십시오. 가지고 계시고 어찌 보면 그동안 조금 이제 보유기간이 좀 길었지 않습니까? 길었는데 보유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이제 매수 꺼오게 되면은 이제 팔려 하는 심리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근데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관련돼가지고 저는 수혜주,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수혜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해야 된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가가 공교롭게도 2만 3천 원이에요. 근데 제가 2만 3천 원을 왜 공교롭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2만 3천 원이 제가 볼 때 분기점이라고 봐집니다. 지금 이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반적으로 2021년도 이후에 쭉 주가가 하락이 좀 진행이 되다가 네.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어찌 보면 이제 17,000원대 가격대 바닥을 현재는 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에서 이제 옆으로 눕게 되면서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반등의 어떤 그 저항대가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2만 3천원대에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갖고 계신 매수가가 지금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2만 3천 돌파 앱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돌파가 되지 않고 일단
한 번 정도 저항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짧게 봤을 때 저항을 받게 되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 온 디바이스에 관련돼 가지고 수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이후에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땡. 그것보다는 상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생각보다 네. 짧네요. 알겠습니다. 네. 뭐 새삼스럽게 늘 짧으셨잖아요. 네. 자, 첫 번째 네패스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라님께서 말씀해 주신 23,000원대의 가격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어쨌든 그래도 계속 끌고 가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윤여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 알려 주세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스텍치스인데요. 일단 올해를 좀 빛낼 뭐 스몰캡 중에 하나라는 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올해 좀 모아가야 할 전력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는 좀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좀 미리 좀 선정을 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열 팽창 고방열 소재를 좀 국산화하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반도체 칩이라는 기판에서 어떻게 보면 열 팽창에 대한 매칭을 좀 시키는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국산화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고방열 소재부터 패키지 제품까지 수직 개화를 좀 이뤄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경쟁 우위를 좀 구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기차 쪽에서도 지금 전력 반도체용 스페이서 양산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전장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수록 이 회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수혜도 강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회사는 지금 벌써부터 캐파를 좀 증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캐파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이 공장 쪽에서 내년 상반기라고 하면 이제 올해 상반기가 되겠죠.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완공이 되고 캐파가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뭐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를 좀 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지금 거의 뭐 반도체 관련돼서 좀 전력 반도체 관련된 얘기는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텍시스까지 올해 살펴봐야 할 스몰캡 중에 하나로 꼽아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두 번째도 IT입니다. 그 TLB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 네. 일단은 뭐 반등이 나올 만한 차례에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요거는 CXL, 네패스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TLB는 CXL 이쪽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 같은 경우는 하이에서 좀 뒤진 부분들인데 그 CXL 쪽에는 뒤지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128GB CXL 2.0 DRAM을 개발을 했고 원래는 이제 그 작년 12월 달 말에 이제 상용화 발표가 나왔었는데 네.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올해 연초 좀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CXL 쪽 같은 상당히 진심으로 현재 삼성전자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쨌든 최근에 뭐 호환성 검증 이런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CXL 시장도 열리게 될 것 같아요. 이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파이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이프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HBM뿐만 아니라 CXL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XL 관련돼 가지고 그 4종의 상표도 이제 출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 작년 8월 달에 이제 그 CXL 2.0 메모리 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샘플이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한 발짝 빨리 또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또 DDR5 기반의 CXL 2.0 메모리 솔루션 상용화 계획 그러니까 올 연초에 고기 인증을 받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상용화 계획이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LB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된 양쪽 다 수혜주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TLB까지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주셨어요. 감사하네요. 네. 자, 다음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아모그린텍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네. 결국은 이제 2차전지와 좀 관련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사이버 트럭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전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수년간 제업된 테슬라 쪽 지금 전기차에 지금 고효율 자성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된 매출은 사실 드라마틱컬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374억에서 지금 올해 지금 822억까지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2.5배 정도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사실 테슬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ESS 관련된 쪽으로도 좀 수주가 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FP 기반의 지금 ESS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200억 정도의 좀 수주량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이제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아메리칸 타워형 특히 이제 동신기지국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UPS에 ESS를 수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이버 트럭 관련된 테슬라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통신기지국 관련돼서도 좀 ESS에 관련된 부분들 수주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올해 실적 관련된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 자체는 한 214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네. 지금 작년 2023년 대비 뭐 70% 이상의 성장 예상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암호그린텍 2차 전지 쪽으로 한 종목을 더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 네, 똑같이 IT 영역이라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 폴더블, 외부 힌지, 내장 힌지 관련주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2026년도 폴더블 폰 출시를 확정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네. 확정을 짓게 되면서 주요 협력사 선정 작업에 돌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패널 관련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 조금 살아날 어떤 기회가 좀 모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LG 디스플레이하고 폴더블용 외부 힌지 특허를 공동 출원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찌 보면 LG 디스플레이 덕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않을까 좀 봐지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유튜브 폴더블 폰이 나오게 되면서 힌지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부각이 됐었던 경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애플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어떤 수혜주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그게 본다라면 이제 파인엠텍이 그런 연유로 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려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뿐만 아니라 그 삼성전자 쪽으로도 이제 외장 힌지 정식 승인을 현재 받은 상황이 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게 되면서 이제 메이저급 이제 상위 두 기업이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애플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부분이 실적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주에서 실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올해는 아마 실적조사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15,000원대 돌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인엠텍까지 세 번째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자, 이번엔 유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네, 네 번째 종목은 소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중고차 매물이 좀 어느 정도 물량이 축소가 되면서 좀 생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체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그런 좀 부진했던 부분들, 뭐 이연됐던 부분들이 올해 좀 제가 볼 때 매출로 좀 반영이 되면서 결국은 올해 제가 볼 때 큰 폭의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은 좀 하반기 집중돼 있습니다만 뭐 주가는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네이버와 협업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채널링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카쉐어링 사업에 대한 부분도 이 부분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소카 같은 경우도 비용 절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소카 페이를 통해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대한 개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올해 같은 경우는 숫자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빌리티 플랫폼에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주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지금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 번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산이 많이 눌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린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카 올해 실적 개선,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을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어떤 거죠? 한커미드죠. 네. 내 마음의 강물님이 유튜브에서 한커미드에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하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한커미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오픈AI 설립자 중에 한 명인 피터 틸러부터 130억 투자 유치를 받았던 이슈 때문에 지금 날짜를 보기엔 12월 26일부터 좀 주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일단 뭐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건 뭐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컴위드 같은 경우도 오픈 AI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AI 서비스 관련돼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제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로봇 관련주,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도 주로 또 어떤 수혜주, 그러니까 관련주도 엮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봐집니다. 네. 스토리는 이래요. 그 강남구청이 11월 달부터 KT하고 로봇 배송 시범 서비스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그 코엑스 근처에 가게 되면은 이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돼서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로봇을 제공한 기업이 뉴빌리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로봇 스타트업인데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상당히 조금 이제 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 자회사의 투자 벤처 회사 쪽으로 투자 유치를 받은 상황들이고 HL 만도 쪽으로 이제 투자를 이제 유치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HL 만도 반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분 투자 법인 목록에 뉴빌리티라는 회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제 한컴위드 비상장 계열사 한컴인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하고 뉴빌리티하고 자율주행 기술 공동 개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로봇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왜 그러세요? 너무 살포시 땡을 하시네. 오늘도 뭐 어김없이 정태근 이사님은 모두 땡을 받고 계시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윤여민 이사님의 다섯 번째죠, 이번에. 네, 다섯 번째 종목 덴티움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오늘 8%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결국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실적이라든지 주가를 좀 가늠하는 하나의 좀 척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VBP 관련된 제도가 좀 시행이 되면서 피해에 대한 하락은 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Q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대량으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가가 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Q에 대한 성장은 올해부터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의 수출에 대한 부분들 좀 올해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 관련된 쪽도 좀 뉴스가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들 뭐 아직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상당히 좀 힘든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특히 작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 너무 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해 한 10에서 20% 정도의 기저효과를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퍼도 상당히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참고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움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설명해 주실 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레몬트리 님이 덴티움 들어가 보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급등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가격을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지금 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오히려 지금 오늘 시초가 특히 이제 처음 시작했던 제가 볼 때 13만 원대 중반에서 제가 볼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한 15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너무 급등했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13만 원대 중반 정도로 가격 알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섯 번째는 뭐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신흥 SEC라는 종목입니다. SEC? 2차전지 네. 관련주라 보시면 좋겠죠. 이제 올해부터 IRA 내 해외 우려 기업 관한 세부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중국을 배제하는 이슈라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연관성이 낮은 기업들이 수혜주를 볼 수밖에 없는데 뭐 많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신흥 SEC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볼 만한 기업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쪽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중국 쪽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어쨌든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배터리가 장착해서 전기차 판매 이쪽과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성능이라면 가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선택 기준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IRA, FEOC
해외 우려 기업 가난 세부 규정이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하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자체적으로 국산 기술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앞으로 긍정적으로 봐두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신흥 SSC 같은 경우도 최근 어쨌든 한번 들썩였습니다. 들썩였다가 241선 돌파가 좀 관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한 자리라 생각이 좀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흥 SSC 같은 경우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월 500만 개 캡 어셈블리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052년 땡. 1월 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흥 SSC까지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